4월 2일 프리미어리그가 기존 4월 30일까지였던 리그 중단 기간을 사실상의 무기한 연기로 바꾼 후에 여러 언론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손흥민의 기초군사훈련 가능성에 대해 언급하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4월 20일 제주도 해병대 구여단으로 입대해 3주간 훈련을 받으며 체육요원 복무를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손흥민의 훈련소 입소 관련 기사에는 모두 단서가 하나 붙었습니다. 프리미어리그가 시즌을 무효화하거나 조기 종료한다는 것입니다. 만일 5, 6월 중 리그가 무관중으로라도 재개될 경우 손흥민은 훈련소 입소 일정을 다시 미룰 가능성이 있습니다. 과연 프리미어리그 시즌이 이대로 끝나게 될까요? 손흥민의 훈련소 입소와 프리미어리그 잔여 시즌 처리 방안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부터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의 축구입니다. 여러 해의 축구 소식들을 엮어 오늘의 가십을 통해 더 상세히 전해드립니다. 궁금한 해 축구 이슈가 있으시다면 댓글로 말씀해주세요. 그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손흥민은 지난 2월 국내에서 팔 수술을 받은 뒤 구단에서 재활하기 위해 잉글랜드로 출국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약 한 달여 만인 지난 3월 28일 다시 입국했습니다. 토트넘은 공식 계정을 통해 손흥민이 개인적인 사유로 귀국했다고 알렸죠. 사실 이때부터 국내에서는 기초군사훈련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토트넘 측이 상세한 사유를 밝히지 않은 데다가 시즌이 빠르게 재개될 기미가 보이지 않자 그 기간을 이용해 기초군사훈련을 받지 않겠느냐는 예측이었죠. 이후 손흥민은 3월 31일 SNS를 통해 집에서 트레이닝하는 홈팀 챌린지에 참여하는 근황을 올렸습니다. 팔에 수술 자국이 눈에 띄긴 했지만 특별히 불편한 모습은 보이지 않았죠. 그리고 4월 2일 프리미어리그 무기한 연기가 확정된 후 여러 언론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손흥민의 훈련소 입소 소식을 전했습니다. 축구계 관계자들은 4월 20일 손흥민의 해병대 훈련소 입소가 확정됐다고 알렸습니다. 지난 2018년 아시안게임 우승으로 손흥민은 군대 면제가 아닌 병역 특례를 받았습니다. 이는 체육위원으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지휘 아래 병무청장이 정한 분야에서 34개월 복무 및 봉사활동 544시간으로 병역 이행을 대체하는 제도죠. 기초군사훈련을 받은 뒤 34개월간 자신의 분야에서 활동을 하며 봉사활동 시간을 채우면 병역을 이행한 것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손흥민의 경우 4월 20일에 훈련소에 입소해 기초군사훈련을 한 뒤 2023년 2월까지 프로축구선수 생활을 하면서 봉사활동 시간을 이수하면 됩니다. 손흥민의 입대에 가장 큰 변수는 역시 프리미어리그 잔여 시즌이 어떻게 되느냐일 것입니다. 손흥민은 4월 20일에 5일 전인 15일까지 연기 원서를 제출하면 입영일을 늦출 수 있습니다. 프리미어리그 재개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죠. 하지만 프리미어리그는 근시일 내 재개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디 애슬레틱에 따르면 잉글랜드 보건당국은 사태 정상화까지 6개월 이상이 소요될 것이라고 전했고 구단들은 시즌 종료를 기정사실화하고 있습니다. 지금 가장 급한 불은 역시 재정. 구단들은 방송사에 지불할 보상금을 포함해 재정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기에 분주하다고 합니다. 시즌을 이대로 끝낸다고 했을 때 가능한 시나리오는 두 가지입니다. 지금 성적 그대로 조기 종료하느냐 아니면 시즌 전체를 무효화하느냐입니다. 사무국은 이에 대해서도 회의를 가지고 수일 내로 결과를 전하겠다고 알렸습니다. 손흥민의 기초군사훈련 입소는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한 결정으로 보입니다. 당장 시즌이 재개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에 이른 시기로 입소 날짜를 정해뒀지만 만에 하나 시즌이 재개되더라도 구단 복귀를 택할 수 있죠. 과연 손흥민의 입대 일정이 예정대로 진행될 수 있을까요? 프리미어리그는 시즌 마감을 어떤 방식으로 할까요? 이어질 관련 소식들도 오늘의 축구 유튜브, 네이버 TV, 카카오 TV를 통해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구독 버튼을 누르시면 다양한 축구 소식을 꾸준히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축구 김정희였습니다.